떡수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 같은 가을에 우리 김덕수 쌤 한번 모시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스타킹에 직접 제보하실 게 있어서 찾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 그래요? 아주 훌륭한 대한민국 청년이 있어요. 오. 대단히 애틋한 네. 가슴 아픈 사연을 함께 갖고 있는데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미래에 빛내줄 청년입니다. 이야. 이 잔단에 맞춰서 이 리듬에 맞춰 동시에 이 상보 돌리는 거 이거 엄청난 기술, 이거 테크닉입니다 이거.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가 직접 일단 체험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체험 바로 들어갑니까? 네. 리듬 타요, 리듬 타요. 리듬. 그렇죠. 와,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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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살이 빠지네요, 진짜. 상을 돌리는 거를 네네. 지금 목으로 돌리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니에요. 어, 어디로 돌려요? 호흡이지, 호흡. 아~ 오금질 해야 돼, 오금질. 이게 둥글게 감겨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이게 세 개가 합일이 될 때 돌아가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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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을 이렇게 타는 리듬을.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좋습니다. 네, 주인공을 좀 만나보도록 오늘의 하죠. 오늘의 주인공 조찬이. 저는 태어나자마자 우운사라는 절에 버려졌습니다. 머리에 물이 고이는 선천성 뇌수종으로 생사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해 스님의 사랑으로 기적처럼 병이 나았고 장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을 세계로 알리고픈 21살 조잔이입니다. 아, 성재 씨가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얼굴이 너무 앳됐어요. 있어. 굉장히 혼남이에요. 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왜 아이돌 좋아하고 또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흔히들. 근데 어떻게 국악을 하게 됐는지. 제가 초등학교 때 내성적이라 성격을 바꿔보려고 국악을 시작했는데 타악기 소리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진 게 뻥 뚫리고 네, 맑아지는 것 같아요. 아. 원래 우리께 우리 뭐 요즘에 잘 나가는 우리 아이돌 그룹 예, 예. 사이즈 지금 많이 들여다보면요. 예. 사실은 우리의 신명이에요. K-POP의 어떤 밑거름과 중심들은 우리 국악에서 나온 것이다. 절대적인 한국의 장단이 아. 있어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장단이 비보잉도 그렇고 어, 맞아요. 카라 뭐 이렇게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 춤추는 거 보면 카라는 오늘 안 나는데 그냥 뭐 누가 됐다 이게 다 이제 우리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룹을 얘기를 하셨어요. 순간 거예요. 좋아하는 그룹이 이런 얘기예요. 카라도 있고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어 좋습니다. 우리 것을 국악이 본인한테 큰 의미가 됐을 것 같아요. 꿈도 생기고 이랬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꿈에 그리던 김덕수 쌤도 이렇게 만나게 됐고 아,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게 됐대요. 대학교 들어갔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렇죠?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도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있어요. 할머니께 죄송하고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 좀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를 좀 무대로 저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할머니입니다. 아, 아 어서 오세요. 예. 환영합니다. 예. 그 찬희 군이 네. 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태어나면서 탯줄을 자르고 바로 저한테 왔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소견서에 머리에 물이 있는 뇌수정이라고.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았네요. 그렇죠. 그래 이제 호소가 안 돼서 큰 병원에 와서 예약을 일부러 와서 하고 내려가서 나중에 아이를 데리고 왔어야 됐어요. 92년도에. 그래 이제 올라오다가 제가 교통사고 난 거예요. 어머나.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경추를 다쳤어요. 전신 마비가 돼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거든요. 한 달을 입원해 있었는데 근데 그 순간부터 이제 소식에 의하면 이 아이가 토하지도 않고 배배 꼬이지도 않고 우유를 막 200, 300 잘 먹고 자니가 이렇게 건강하게 악기를 하고 아까 덤블링을 하는 예. 그 모습이 기적이라고, 기적이라고.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것조차도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거죠, 지금은 건강한 거죠? 네. 자니군은 어때요? 이렇게 자이스님 우리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 때문에 이렇게 되셨는데. 우리 자니가 편지 썼대요. 네. 네. 저 그러면 많은 친구라서. 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네. 자신의 이 편지를 직접 써왔대요. 네. 자니가 편지 한번 받아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자니야. 처음이에요? 받았어요. 아, 저희도 좀 떨리네요. 할머니, 장남 자니입니다. 어릴 때 제가 밥도 못 먹고 토만 해서 할머니가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하셨는데 보살님들 통해 들렸어요. 친가족보다 더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할머니가 안겨계셨다면 지금처럼 제가 건강하게 살아서 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할머니가 저 때문에 다리 불편해지신 것 같아서 늘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요. 저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셨으니까 이젠 제가 두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할머니 빨리 건강해지셔서 같이 해외여행도 다녀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아. 네. 자니한테는 할머니라고 얘기했지만요. 네. 부모입니다. 부모님이십니다. 네.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제가 아직 실력은 없지만은 김덕수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세계 국악을 알리고 싶습니다. 제2의 김덕수가 되고 싶다. 예. 아마 저의 제2가 아니고 모든 잔이보다 더 어려운 분들 또 모든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아마도 세계 최고의 등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좋습니다. 김덕수 선생님이 오늘 이 신명나는 스타킹에 더 기운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니와 할머니를 위해서 아주 좋은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우리 거는 뭐 아시다시피 네. 흥, 한. 근데 오늘 흥 쪽으로 가자고요. 아, 즐거운 신명 쪽으로. 재밌게. 우리의 네. 꿈을 위해서. 자니야 준비됐지? 네. 와 좋습니다. 항상 포기하지 말고 어떤 꿈을 꾸고 있던 기간에 끝까지 도전하는 그러면 꼭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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